최근 은행 이자율이 많이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심해졌습니다. 뉴스를 보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앞으로도 이자가 계속 오를 것이란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렇다면 금리는 왜 오르는 것이고 자본시장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상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 오늘의 주제는 금리 인상과 우리들의 행동입니다. 오늘 주제인 금리 인상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선 금리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금리는 이자율 또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의 수준이 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은행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한 국가 내의 모든 금융기관의 정점으로 금융제도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여러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물가를 안정시킬까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라는 것을 이용해 이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물가를 조절하는데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가가 너무 올랐을 때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도 올라가는데요.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받게 되는 이자가 커지면서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소비 대신 저축을 선택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소비는 그만큼 줄고 소비와 수요가 줄다 보니 공급자, 즉 판매자들은 판매 경쟁력을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물가 안정이 유도되는 것이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왜 은행 이자율 상승으로 연결될까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그 대가로 납부해야 하는 대출금리를 예를 들면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가산금리가 똑같다 하더라도 대출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전체가 오르기 때문이죠. 대출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예금이나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 즉 기준금리가 영향을 주므로 기준금리와 연동되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출자로부터 은행이 수취하는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자연히 은행에 돈을 맡기는 예금자에게도 이자 지급 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예금금리를 높여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므로 시장 전체의 예금금리 수준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은행은 돈을 맡긴 사람에게 줘야 하는 예금금리와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받는 대출금리의 차이로 돈을 버는데 바로 이것을 예대마진이라고 합니다. 시중은행은 일정 수준의 예대마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에 따라 은행 이자율도 똑같이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6일 미국 연준은 3월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흥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아직까지는 대체로 신흥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시기는 크게 두 번으로 2004년과 2016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기에 미국은 2004년 5월부터 2006년 7월까지 25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4.25% 올렸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금리 차이가 역전되기 시작한 2005년 7월부터 금리 인상에 돌입하면서 2008년 7월까지 3.25%에서 5%로 총 1.75%의 금리를 올리며 대응한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시기에 미국은 2015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9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0.25%에서 2.5%까지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에도 다소 늦게 대응하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2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1.25%에서 1.75%로 0.5% 인상했죠.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은행주가 유망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주가 유효한 투자처가 될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 두 번의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은행주에 대한 투자가 유효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시기는 2004년 금리 인상 시기인데요. 미국은 2004년 5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우리나라는 2005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2004년 5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은행주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시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 그리고 후로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해당 시기 국내 은행주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대체로 2004년 5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은행주의 주가는 상승 추세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009년 2월까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주가 움직임을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와 함께 겹쳐놓고 보면 은행주의 주가 추세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2015년 금리 인상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7월 은행 섹터 ETF인 코덱스 은행과 타이거 은행이 상장됐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2015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2015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코덱스 은행 ETF의 움직임을 금리 움직임과 비교해봤습니다. 이때도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 시기입니다. 이 시기 은행 ETF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 1월까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 ETF의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 이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직전까지는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변동 없는 움직임과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국내 자금 유출 우려로 인해서 은행 ETF 주가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사례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주 투자의 성과가 우수하다는 오래된 통념이 어느 정도 유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금리 인상 이벤트는 중앙은행과 유관 기관을 통해 인상 스케줄과 인상의 정도를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시기에 은행주나 은행주 펀드 또는 관련 ETF를 활용해서 좋은 투자 전략을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일상에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 머니스테이션이었습니다. 머니스테이션은 투자자에게 힘이 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